볼게요. 경제 활동과 희소성이에요. 자. 경제 활동과 희소성, 경제 활동 이해, 경제 활동의 주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활동. 경제활동은 그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게 경제활동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뭐냐. 서비스는 다른 말로 용역이라고도 해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깔에 보이는 거는 재화고요. 그죠?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들은 서비스라고 대충 얘기할 수는 있어요. 경제활동의 종류에는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게 있어요. 경제활동이 왜 중요하냐? 개인적으로는 그죠? 경제활동을 해야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사회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생산 소비가 늘어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뭐예요? 지가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하니까 많이 생산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소비도 못 한다라는 거야. 많이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못 먹는데 행복하겠니?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물질적 풍요가 되는 거야. 경제활동의 주체는 네 가지, 가게와 기업과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까지 씁니다. 가게는 소비 활동의 주체고요. 기업은 생산을 하죠. 정부는 생산 소비를 둘 다 하고요. 외국은 무역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문제 풀이가 할 거예요. 여기서 공공재 한번 볼게요. 정부는 뭐를 한다고요? 공공재를 만들어요. 그죠? 생산한다라고 그러죠? 사회 간접 자본도 뭐해요? 생산을 해요. 자, 공공재가 뭐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국방, 나는 국방비 안 낼 거야. 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 혜택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것들이에요. 치안. 우리 집은 경찰이 안 도와줘도 절대 안 하니까 나는 경찰비를 안 낼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혜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 공공재라고 해요. 사회 간접 자본 볼게요. 생산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라든가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요. 누가 만든다고? 누가 생산을 해? 정부에서. 이거를 생산을 해요. 이걸 생산하려면 재화를 사고 서비스를 그저 사용을 해야 되죠. 이건 소비죠. 소비. 그래서 소비도 하는 거예요. 생산도 하고. 누가? 정부가. 알겠죠? 그 다음이 자원의 희소성.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요. 이렇게 써있네.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도 100만원 준대. 좋지. 1000만원 준대. 좋지. 1억 준대. 좋지. 그지? 뭐. 그 다음에 무슨 조 이런 단위가 있잖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페이스북 그 만든 사람이 사회에 52조를 기부했다면서 52조 그죠? 나한테 주지 52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지?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지? 52조 받아도 좋고 더 큰 돈을 받으면 더 좋아요. 그죠? 무한해요.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변해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알았죠? 희소성은. 희소성에 따라서 무상재가 있고요. 경제재가 있어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대가 없이 무상,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햇빛 돈 내고 하나? 공기 돈 내고 하나? 아니죠? 이걸 무상재라고 그래요. 경제재는 돈을 내야 돼. 응? 알았죠? 대가를 내야 돼.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지? 돈이 많지를 않아요. 그지? 아빠가 받아오는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정해져 있어요. 그지?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돼요. 선택에는 항상 비용이 따른다. 요거 아주 잘 보세요.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 우리 10개 중에서 하나 골랐으면 9개를 포기한 거죠. 그죠? 비용이 따른다. 이건 좀 메모해 놓고 보자.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나오니까. 기본적인 경제 문제 볼게요. 경제 주체가 희소성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경제 문제. 생산물의 종류랑 수량. 우리가 빵가게인데 밀가루로 만들까? 그지? 뭐 다른 쌀로 빵을 만들까? 아니면 몇 개를 만들까? 그지? 무엇을 만들까? 몇 개를 만들까? 이런 거 생각이 되죠? 그죠? 생산 방법. 어떻게 만들까요? 기계로 만들까? 손으로 만들까? 아니면 다른 기계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요? 분배요.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느냐, 그죠? 누구를? 누구에게 분배하느냐? 뭐 예를 들면 직원들 돈은 얼만큼 줄까? 분배하는 거잖아요. 월급 주는 게, 그죠? 분배. 분배의 문제. 분배의 문제, 생산 방법과 생산물의 그죠? 종류랑 수량의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희소성이 아니라면, 자원의 희소성이 없어. 나돈 되게 많아. 52조 있어. 많이 하면 되지.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월급 빵빵하게 주고. 고민이 안 되지. 희소성이 아니라면. 맞지? 근데 희소성 때문에 뭐예요? 선택해야 돼요. 뭔가를. 그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볼게요. 분업. 분업을 하고 있죠.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랑 종류로 나눠요. 그죠? 뭐, 밀가루 옮기는 사람, 그지? 옮기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야. 반죽하는 사람, 그지? 굽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파는 사람, 그지? 분업을 해요. 그러면 달인이 되겠지? 눈 크겠지? 특정한 일이나 분야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 특화시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는. 교환. 특화를 내가 이거 전문이야. 그러면 다른 전문 아닌 놈보다 많이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많이 만들겠죠? 그걸 보고 남는 거를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다른 거를 바꿀 수가 있지?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 이걸 팔면 돈이 남는 거잖아. 이거 사람하고 바꾸겠죠? 그죠? 특화와 교환의 효과 볼게요. 특화를 하고 교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희소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완화가 되면 어떻게 돼? 효율적으로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보세요. 또 생산성이 증대돼요. 그죠? 전체의 생산도 늘어나. 생산이 늘어나면 소비가 많이 되겠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하겠지? 그게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거지. 상호 의존성 강화 볼게요. 세계화로 국제 간의 특화랑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도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나 이거 독일 빵만 입에 맞아. 이것만 사 먹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수입을 못 하게 됐네.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먹어야 되겠죠? 의존도가 높아져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사다 먹으면. 맞죠? 의존도가 높아져요.
무역이 크게 증가하면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런 싼 거, 아주 저렴한 중국 제품 같은 싼 것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점점 그건 중국 걸 사고 우리나라는 좀 비싼 것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싼 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동남아시아랑 중국에 의존하는 거야. 의존도가 높아져요.